반 정도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추장은 한 숟갈 듬뿍 떠서. 집에 있는 육포 아니면 그냥 시중에 있는 육포 사다가 약고추장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약고추장 개념으로 육포를 이용한 육포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저기 잘게 잘라서 커터기에 분쇄기에다가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일부는 뭐 다 갈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서 요 조금 씹히는 채로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아주 맛있게 좀 진하게 하는 분은 고추장 대 육포의 비율을 2:1로 하는 분도 계신데 그냥 조금 좀 육포가루 조금 덜 넣어도 전체적으로 맛도 있으니까 육포 요게 지금 한 250g 정도 돼요. 그래서 고추장을 넣는데 고추장도 또 집집마다 조금 이제 그 물기가 좀 다르죠. 묽은 고추장도 있고 좀 된 거. 또 오래 묵은 고추장은 또 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집 고추장 중에서 이제 2년 된 건데 요게 400g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육포가 한 250g에 고추장을 한 1kg 정도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추장이 조금 묽어도 괜찮은 게 이제 육포가 나중에 물기를 머금으니까. 그래서 요게 400g에 이 고추장은 작년에 만들었던 홍시 고추장 1kg 정도니까 요거에 약 반 정도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격하게 뭐 2:1 뭐 몇 그램 안 해도 돼요. 대략 그냥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 500g에다가 이렇게 육포를 한 200g쯤 섞어서 해본다 생각하세요. 처음 하실 때도 너무 처음부터 많이는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약고추장 할 찌개 거기에다가도 이제 뭐 양파도 좀 볶고 뭐 여러 가지 좀 마늘도 좀 넣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진 마늘 같은 거 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들은 또 중간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파청인데 요 양파가 들어간 맛있는데 요거 없으면 매실청 넣으세요. 요거 100ml. 그다음에 레드 와인이나 아니면 청주나 맛술이나 100ml. 이제 여기에 꿀이 들어가요. 아, 요 저 맛술은 50ml, 꿀이 100ml. 그런데 이제 혹시 양파가루 사서 집에 있으신 분은 요거 좀 넣으면 좋아요. 한 술, 두 술. 그러면 맛을 그 은은하게 양념 맛을 좀 잡아주죠. 볶지는 않아도. 다진 마늘 같은 거 생마늘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거 버무리는 거 볶는 게 아니라서. 근데 혹시 가루 있으면 마늘가루 한 스푼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잣 없으면 통깨. 우리가 약고추장 할 때 잣 넣잖아요. 이거 다져서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고루 섞으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추장이 지금 이제 햇거는 조금 묽은 듯한 고추장이에요. 그럴 찌개는 그 맛술이라든지 그걸 이제 조금 좀 줄여서 넣어도 되고 고추장 자체가 너무 묽으면 여기 참기름은 안 들어가요. 이름 벌써 이제 이게 다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통에 담으면 되는데 이제 요거 그래서 두고두고 먹냐?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면 둘수록 또 맛은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먹어도 맛있어요. 비빔밥 위에다가 이 고추장 얹어갖고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큰 통에 하나를 담는 것보단 좀 작은 통에 담아서 하나 다 먹고 또 하나를 따고 이렇게 공기 자꾸 노출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냉장에 넣어도. 이거 찍어 먹어보면 고기 맛이 나요. 고추장 안에서. 그 가루가 고추장하고 버무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해갖고 밥에다가 요새 같은 때 봄나물 지금 뭐 막 나오니까 지금 뭐 마땅한 봄나물이 없어서 그냥 배추 조금 하고 미나리 요 위에다가 갓 지은 밥 고추장은 한 숟갈 듬뿍 떠서 여긴 좀 참기름이 올라가야 맛있겠지? 자, 고추장 안에다가는 참기름을 안 넣었으니까 여기 노른자가 올라가려면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즉석에서 비빔밥 되지요. 그리고 요 고추장 안에 소고기가 들어있어서 다른 고명 더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봄나물 썰어놓고 그냥 비벼서 쓱쓱 비벼 먹으면 약고추장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육포 아니면 그냥 시중에 있는 육포 사다가 고추장하고 섞어서 약고추장 만들어 놓고 불에 올리지 않고 그냥 버무려서 먹는 약고추장 해봤어요.